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로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내 안에 가서 내 영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내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내 안에 가져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서 주신 모든 바라에서 내 영혼 즐거이 주다르랍니다. 주께 찬양합니다.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도가 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때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리. 불붙인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전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 주니
마음의 시기며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신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네 손 할렐루야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주는 나를 건지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다윗이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영혼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신 나의 주는 나를 믿으시며 주의 길을 인도하시며 나의 생계의 목자 되시며 내가 나를 주여 주여 할렐루야 생명의 불만으로 내게 쉬우소서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주를 찬양하세요 우리 덕분에 임하시고 주를 찬양하세요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요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요 예수님 주를 찬양하세 우리 거울에 임하시 주를 찬양 주여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성령님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하라 그신발을 당하시고 불결위를 불러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세요. 능력주가 하신 할 수 있다 하시죠. 할 수 있다 하시죠. 사랑만 사랑만 능력이 수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주와 주저받다 하시 십자가를 지나시 할 수 있다 하시죠. 할 수 있다 하시죠. 희생만 희생만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 수용들과 병도를 인간의 희생의 죄를 씻어 정하게 되게 정하게 되게 정하게 되게 희생 내 죄를 씻어 정하게 되게 조두적되게 하소서. 이세내 씻어 조두적 같은 이 죄식이 원하네 죄식이 원하네 죄식이 원하네 조두적 같은 죄식이 원하네 소망을 얻은 데서 동생을 얻게 생소했다는 기원생 한없이 있도다 한없이 있도다 한없이 있도다 생소했다는 기원생 말종게 하신 기호 그 사람하네 성공한 받는 사람 늘 찬송하게 늘 찬송하게 늘 찬송하게 성공한 받는 사람 늘 찬송하게 이후에 천둥을 날 모두 또 구속하신 늘 찬송하네 늘 찬송하네 늘 찬송하네 날 구속하신 늘 찬송하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갈등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갈등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갈등입니다. 이 갈등은 어떤 것이냐면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 몸이 아픈데 하나님 옆에 고쳐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절박한 그런 심정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도 전혀 하나님은 무응답이었습니다. 침묵을 하고 계십니다. 때론 냉담하기까지 합니다. 꿈에도 하나님은 만나 주시지도 않습니다.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루 이틀이 아닌 한 달 두 달이 아닌 1년 2년 3년 때로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똑같은 기도를 해왔는데 이 기도는 전혀 응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의 가족이 병들어서 지금 위독한 상태입니다. 이 가족을 위해서 금식을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이 사람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는데 이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믿었습니다. 세상 곁눈질 하지 않고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헌신했습니다. 봉사도 했고 헌금도 드렸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했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직 유일하신 구세주인 것을 고백을 하고 내게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내 가족이 병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 번도 빠짐없이 크고 작은 질병이 한두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때론 그 질병이 내게 무서운 죽음이라는 것을 가져오는 이런 질병일 수가 있습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늘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 조이며 늘 근심하며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늘 얼굴에는 근심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가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은 안 계십니까? 이런 회의론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사건이 바로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는 신앙생활, 교회생활 1, 2년 하신 분들은 최소한 한두 번은 이 나사로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나사로,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나사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베단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시대 상황은 고대 역사를 보면 그 문헌에는 여러 군데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외진 곳입니다. 소외된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그 당시에 한센 병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러한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곳은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누이 동생이 두 명 있었는데 마르다라는 누이 동생과 그리고 마리아라는 누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학설에 의하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다수의 학자들은 이런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동생 가운데 마르다와 마리아, 그 가운데 이 마리아가 창녀였다고 그렇게 어느 학설은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몸을 팔아서 돈을 받아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나사로는 병자입니다. 성경에는 정확한 어떤 병명인지 이 나사로에 관한 병명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위급한 그리고 위독한 그런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우리 주님이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 소외된 사람, 버림받은 이 사람, 천대받는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를 주님은 사랑하셨는데 성경은 또 한 가지 언급하지 않는 것은 나사로의 부모님에 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아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는 그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셨다면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는 삼남매는 소년 소녀 가장으로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오라버니 나사로는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동생 마리아는 몸을 팔아서 자신의 오빠인 나사로의 약값을 대줘야 되고 생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 가정은 늘 우울하고 그리고 늘 슬픔 가운데 잠겨있는 그러한 아주 어두운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게 되면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로를 가리켜서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나사로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보통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게 되면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가리켜 나의 친구라고 부릅니다. 나의 벗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감히 그 인간 하찮은 버림받은 인간 그리고 병들어 누워있는 이런 가난한 사람 이 나사로를 가리켜서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나사로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는 주님께서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또한 사건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향유를 주님께 부었던 이 마리아가 소개되고 있는데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 동생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유 옥합을 주님께 부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향유 옥합 한 옥합은 돈으로 계산을 했는데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300데나리온. 만약에 이 마리아가 창녀 일을 해서 300데나리온의 돈을 모았던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주님께 부었다면 어느 학자는 말합니다. 300데나리온은 지금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사람의 노동자 1년 노임이 300데나리온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재산을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랑이라는 말씀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주님은 이 나사로의 가정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마르다 사랑하셨고 마리아도 사랑하셨고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사건을 마태복음으로 옮겨가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가면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성전은 어느 곳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의 몸이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교회는 주님 머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이 그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더니 그들 상과 의자를 둘러엎으십니다. 다 뒤집어 버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 시대를 향한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말씀이 들려와야 됩니다. 기도 소리 들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무슨 소리 들려요? 장사꾼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구약교회는 하나님 마감시켜버립니다. 왜 구약교회 망했습니까? 교회가 장사판이 되었습니다. 매매하는 자들 물물교환합니다. 돈을 주고 사고 팝니다. 돈 바꾸는 자들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는 각 지역에서 사용하는 화폐가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왔더니 각 지역에서 쓰는 화폐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화폐를 바꾸었습니다. 환전을 했습니다. 왜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수백 리, 수천 리 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야 합니다. 그때는 소, 양,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성경 엄격하게 하나님께 드리지는 예물은 1년 생된 순양이라 합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병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은 정성껏 양과 소를 길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흠없이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사방이 사막지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 교통수단이 도보로 걸어오든지 아니면 짐승을 이용해서 오는 그런 교통수단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열흘 동안 때로는 걸어와야 했으며 때로는 짧게는 며칠, 길게는 12일이 더 걸리는 머나먼 여행길을 그들은 해야만 했습니다. 집에서 출발할 때는 대단히 튼튼하고 건강한 소나 양을 준비했는데 그 머나먼 길을 가다 보니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양은 병이 들었고 소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곳에 성전 안에 들어왔을 때에 제물을 바치겠다 했더니 그 제물을 검사하는 감독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이것은 예물을 드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정작 드리고 싶은 사람을 볼 때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건강한 제물인데 못 드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대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나 비둘기를 사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연히 구태여 이제는 머나먼 길에서 올 때 자신들이 힘들게 소나 양을 가져오지 않아도 돈만 가지고 오면 그 성전 안에서 이것을 팔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양 한 마리가 10만 원짜리가 100만 원, 1000만 원을 받습니다. 폭리를 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희들이 완전히 나를 이용해서 장사하는구나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님이 당신이 집이라고 하는 그 성전을 밖으로 나가세요. 나가셔서 어디로 가시냐면 바로 마태복음 21장 17절에 베다니로 가십니다. 베다니가 바로 어떤 곳이냐면 나사로 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나사로와 함께 이제 대화도 하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나사로를 보고 싶어 하셨는지 모릅니다. 나사리 가족들을 만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셨던 나사로, 그런데 그가 병들었습니다. 당연히 주님이 고쳐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고쳐주지 아니하세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사로가 위독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나사로 집에서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위독합니다. 나사로가 지금 죽음 직전에 있습니다. 오셔서 나사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는데 주님이 모른 척 하십니다. 냉담하십니다. 너무나 냉정하셨습니다.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가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틀 동안 그 자리 그냥 계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셨던 사람, 친구라고 하셨던 사람, 그리고 마리아 같은 경우는 향유를 주님께 다 부어드렸던,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 그런데 이 집에 문제가 찾아왔는데 주님은 가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 말씀에는 제사들이 하시는 말씀이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는 베다니 반대 방향입니다. 지금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집을 가져가 말씀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유대로 다시 가자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제자들이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에 제자들이 하는 말이 방금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우리를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나이까. 전혀 상황이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는 말은 방금 전에 유대 사람들이 우리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서 우리가 피해서 지금 이리로 가고 있는데 다시 그곳으로 또 가잔 말입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다니를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이야기만 해당됩니까? 지금 우리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참 헌신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가정에. 그 나사로의 가정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위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병들어 사람이 죽어가는데 지금 주님이 와주셔서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성도가 엎드려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살려달라고 애걸 복걸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오히려 나사로 살려달라고 했더니 다른 데로 가버리셨습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왜 이렇게 하실까요? 성경은 계속됩니다. 유대로 돌아가신 예수님.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얼마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알고 계세요. 직접 가보시지 않았는데 주님은 다른 곳에 계시면서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나는 기뻐하노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사로 병들은 자리에 내가 없었던 것을 나는 기뻐한다. 나사로 죽은 것, 내가 그 자리에 안 갔던 것 내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15절에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리 합니다. 나사로 병들어 죽었는데 무엇을 그것을 보고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사실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로 가자. 이제 죽어버린 나사로한테 가자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의 말씀 보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었는지 나흘이라. 4일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장례가 다 끝났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나사로가 가정을 찾아오셨어요. 이미 일은 다 끝나버렸는데 사람은 죽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오시지 않고 죽고 장사가 다 끝났을 때 장례식 끝났는데 찾아오셨습니다. 이때에 나사로 집에서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1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가까이 오셨을 때 마중을 나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르다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0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중을 나왔는데 성경은 이 사실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에는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어느 정도 주님을 사랑했을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재산을 라고 할 수 있는 향유옥합을 주님께 다 부어드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셨다는데 맨발로 뛰어나올 이 여인이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에 대한 섭섭함, 주님에 대한 서운함. 주님 어쩌면 이렇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오빠가 죽었는데 병들었을 때 사람까지 보내서
오시라고 했더니 오시지도 않고 이제 장례식 다 끝나고 이제 오라버니가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는데 이제 오시다니요. 왜 오셨습니까? 이런 원망과 자주 섞인 그런 불만이 이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문제가 왔는데 지금 내 가정에 투병 생활하던 가족이 죽었습니다. 이 가족 살려달라고 병들었을 때 그 참혹한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얼마나 내가 기도하고 또 울었는데 주님 결국은 내가 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이후에 나를 찾아오신다면 내가 주님을 반가이 맞이할 것 같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 내 스스로 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내 눈앞에서 사업은 망해버렸습니다. 그 사업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내 가정 깨지기 전에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가정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자식 하나님 문제가 있어서 기도했더니 결국은 그 자식은 망가져버렸습니다. 가정도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사로 가정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러한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하는 말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는 말은 불만과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섞인 그러한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내 오라버니를 다시 살리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나사로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개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우리한테 왜 그렇게 응답을 안 하십니까?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린 대개가 문제를 만나면 죄의 문제로 치부해버립니다. 내가 큰 무슨 죄를 졌는가 봐. 회개는 항상 얼마든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한 1서 1장 7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면 성경은 이렇게 정을 합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모든 죄는 다 깨끗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저주 때문에 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왜 나한테 응답을 안 하십니까? 왜 그렇게 망해가는 것을 끝까지 하나님은 수수방관하시고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서 주님이 한마디를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나는 부활이다. 주님이 부활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고난이 계속됩니까? 이렇게 말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인생을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따라서요 본심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고생시키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은 이건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뜻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 요약을 해서 세 가지를 묶어서 말씀드립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나흘이 되었을 때 성경은 강조합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완전히 부패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살릴 수 있을까요? 현대의학으로 살릴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권위 있는 명의라고 하는 의사가 살려내겠습니까? 의학 박사가 살리겠습니까? 과학이 살립니까? 어떤 신이 살릴 수 있나요? 못 살립니다.
완전히 죽어서 썩은 냄새 날 때 살려내신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한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썩은 냄새 나는 것도 얼마든지 살려내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분은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예매하게 고난당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씀합니까? 또 한 가지, 이 나사로 살려내신 것은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야.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야.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살려내신다면 그것은 의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썩어서 냄새나버리는 부패버린 이 시체는 어느 누구도 못 살려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를 살려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일은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에 무엇이 썩었습니까? 무엇이 죽어버렸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그 썩은 것을 다시 생명이 들어가게 하시고 살려내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우리 주님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보여주신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부활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우리 주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은 뭘 말합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사단 마귀가 잡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버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실을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언젠가 나사로 같은 그런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저 영생의 축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의 자리에 섭니다. 오늘 이 사실에 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우실까요? 살려내시는데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주님 모습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무엇을 보시고 그 무덤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느냐면 나사로가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서지만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습니까? 투병 생활할 때 질병의 고통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죽음이 고통입니다. 무덤에 들어있는 이 나사로 온갖 투병 생활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그는 죽어갔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는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서기까지 내가 마음 아파했던 것, 그리고 그 고난의 현장 우리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주님 마음, 그분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십니까? 나사로를 위하여. 지금 이 시간은 누구를 위해서 오십니까? 고난과 시험 가운데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계속해서 나사로의 죽음 사건, 부활의 사건은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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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믿음 안에서 오는 시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은 질병,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 오는 문제,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주시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시험을 참는 자.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예매하게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축복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영 성령이 너 위에 와 계시느니라. 누구한테 와 계세요? 고난 받는 사람, 불시험 당하는 사람, 이 땅에서 살아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 속에 들어가면 살아나올 자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재가리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아나왔습니다. 누가 살려주십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이 세 사람을 불 가운데서 건져내셨는데 그들은 이 불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불 속에 던져졌는 죽음에서 이 사람들은 부활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나온 것은 부활입니다. 다니엘이 있습니다. 사조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조굴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으로 그들은 다시 사조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다니엘은 죽음을 경험했고 그리고 부활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이 부활의 기적이 늘 생활 속에 있어야 됩니다.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이든지 죽은 자도 살려내신 주님이기 때문에 사업은 다시 일어납니다. 가정도 일어납니다. 한국교회도 일어납니다. 대한민국도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